항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목표, 두 번째는 내 역량 개발 목표. 처음에는 회장님인 줄 알았어요. 워낙에 이게 구별돼가지고 차이가 나서 연배가. 그 이제 퇴직 후에 퇴사 후에 가장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아마 그 소득 공백. 네. 작가님께서 소득 크레바스라고 용어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이 소득 크레바스라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들은 얘기예요. 네. 예. 굉장히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빙하 사이에 갈라진 틈을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빙하 사이에 이렇게 쫙 벌어진 틈이 있어요. 근데 이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크레바스는 어떤 의미냐면 퇴직 시점에서 그러니까 퇴사 시점에서 연금을 받는 시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을 65세인가 받는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직장인의 그 평균 그 퇴사 시점이 50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50세부터 65세까지 15년 동안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소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벌어놓은 돈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또 보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손해를 감내하고 연금을 미리 땡겨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뭐 이 소득 크레바스 없으셨던 거고 그럼 뭐 주변 분들이나 뭐 친구분이나 해서 동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소득 크레바스 어떻게 보통 극복하나요? 소득 크레바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죠. 일단 돈이 많으면 뭐 문제가 없죠. 충분한 돈이 있으면 뭐 그런 걸 느낄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소득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 선배가 퇴사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큰 기대는 없대요. 욕심 없대, 욕심. 욕심이 없대, 자기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만 벌면, 그냥 먹고 산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뭐 돈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어디 가서 200만 원 못 벌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늘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그 월급이 좀 쉽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벌려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그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분들, 특히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나와 관계를 맺었던 기업에 재취업을 한다거나 뭐 이직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좀 전 전문성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모든 것은 전문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한 건설 회사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다들 젊은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저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회장님인 줄 알았어요. 워낙에 이게 구별돼가지고 차이가 나서 연배가.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분은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독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년퇴임하시고 지금 계속 해마다 계약갱신을 하시면서 계약직으로 좀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근데 회사에서 계속 일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우리 조직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사회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직장인의 결국 생존 키워드는 전문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전문성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과 회사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회사는 어땠다 이런 느낌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돌아보면 회사가 너무 고마운 존재였다 저한테는.
저는 이렇게 따져보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저는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일을 잘해서 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사에. 네. 저 인정받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는 좀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을 잘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회사 생활 자체가.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 저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네. 예.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목표. 두 번째는 예, 내 역량 개발 목표. 그래서 일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역량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고요. 일이 끝날 때쯤에서 이 역량을 내가 반드시 확보한다. 그렇게 했더니 그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설사 일이 잘못돼도 돼. 예. 일이 실패해도 돼. 뭐 하는 일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일이 실패할수록 그 배운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각성이 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배운 게 일단 있기 때문에 또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일을 통해서 나는 성장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 또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퇴직하는 그런 시점에서도 회사랑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네. 회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돈도 주고 네. 성장의 기회도 주고 네. 위험은 또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고 네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회사를 네. 생각할 때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절반만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꼭 학교에 가서 배운다. 네. 이게 학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요. 대개 보면 옛날 지식을 배워요. 예, 옛날에 있었던 지식을 정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장 지식을 절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 지식, 또 앞으로 필요할 지식들을 회사에서 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이 50살의 직장인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여기서 50살이라는 건 제가 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건가요? 저는 50살이라는 말이 네. 막상 50살이 되어보니까 네. 되게 후지게 들리더라고요. 50살이 되어보니까 네. 누가 50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좀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20살, 네. 30살 40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50살이라는 거예요. 50살. 네, 네. 그러니까 50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쉬어 빠졌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쉰 것 같아 그냥. 네. 그리고 50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네. 그동안 일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네.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 정년퇴직이 55세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세에 쉬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 어감 자체가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사라고 직장에 있는 어떻습니까? 이게 같이 말을 더해보니까 예.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40살의 직장인 네.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50살의 직장이라면 네. 왠지 부자연스러운 느낌 네. 예.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연결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예. 들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50살의 직장인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꽂혔었고요. 그리고 이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물론 주변에서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은 안 도와주거든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한 그 50살의 직장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점점 소외된 느낌이에요. 사회에서. 예. 점점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네. 또 누가 보장도 해주지 않고 네. 예, 그런 게 저는 50살의 직장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죠. 예. 그럼 결국 그런 50살의 직장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예,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정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체력이 떨어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는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거 좀 드시고요. 네. 그리고 뭐 20대, 30대처럼 생활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20대, 30대 보면 매일같이 술 먹었거든요. 요즘은 하루만 술을 먹어도요, 일주일이 좀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그 삶의 방식을 좀 버리고 내 몸을 케어하면서 좀 돌보면서 또 계속 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력을 회복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부터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세계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그치, 어린 친구들이 뭐 같이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꼰대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50 이전과 이후로 이제 1막, 2막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 후반을 잘 산다. 그러니까 뭐 전반이야 뭐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승승장구해서 뭐 나름의 성공을 거두는 거? 네. 라고 한다면은 인생 후반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딱 나이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나 원 없이 살았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원 없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나이 한 80, 90 돼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 전에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을수록 원하는 게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갈망하죠. 그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관련된 일을 못할 뿐이지 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원하는 게 점점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남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가족도 그렇고 회사에서는 뭐 고객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좀 식상하잖아요. 좀 세속적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서 성공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진짜 와닿았는데 성공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성공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가 없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원하는 바가 뭐라도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하는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줘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그 질문 자체를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원하는 바를 스스로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요. 긴 인생에서 삶에 원하는 바도 있을 거고 또는 나의 커리어에서 원하는 바도 있겠죠. 그런 걸 자꾸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개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루틴한 삶에서도요. 원하는 것을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가?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그 원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날 그 원하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럼 그날 성공한 거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일리로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답변을 찾아서 실천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우리 삶은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원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서울에 아파트 한채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어느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 원하는 거, 어떻게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아, 나50 이후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존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가요? 그 원하는 바만 있으면 그 망상이죠. 예, 원하는 바만 존재하면 망상이 됩니다. 예, 그 저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있고요. 그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키 비헤이비어. 키가 되는 행동. 오.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루틴하게 실천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연관된 행동들이.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사람들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몸무게를 매일같이 재고, 몸에 안 좋은 거 피하고, 또 꾸준히 운동하고, 이게 키 비헤이비어, 키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세팅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행동을 많이 실천해야 되는가? 그 행동들까지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동들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이제 그 행동들이 쌓이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면서 원하는 바에 좀더 가까이 갈수 있다. 제가 이걸 느낀 게 언제냐면 제 신입사원 때 저도 이제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황당하게 들렸어요. 신입사원의 월급이 빤한데, 그 당시에도 집값은 엄청 비쌌거든요. 신입사원의 월급이, 이게 그냥 술 먹기도 바쁜 이 돈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거 받아서 무슨 돈을 집을 사?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은 친구도 아닌데, 그 친구는 늘 만나면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집 근처에 부동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또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자기는 임원이 되겠는 게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임원이 되겠대.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많이 모자라 보이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임원 되기에는 나보다도 좀 부족한, 뭔가 그 엣지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0년, 3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서 가장 집을 먼저 산 친구는 그집 산다고 얘기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임원 되겠다라고 결심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임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원하는 바가 명확하면 결국은 우린 또 오래 살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그 행동을, 관련된 행동을, 키가 되는 행동을 딱 선택해가지고 매일같이 그것을 좀 쌓아 올린다면 그 원하는 바에 우리는 가까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50살 이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남이 원하는 걸 많이 해요. 남이 원하는 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솔깃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원하는 걸 하면서 그 일이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제 잠깐, 혹시 그 나이가 들면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셨듯이 체력도 약해지고, 뭐 기억력 조금 저하되는 것 같고, 뭐 예전 같지 않잖아요, 컨디션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좋아지는 것도 혹시 있나요? 저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시간이 생각해요. 많아지네요. 저는 45살 때까지는요, 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모든 시간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회사를 위해서 쓰고, 저희 고객을 위해서 쓰고, 또 남는 시간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45살이 되니까 이제 온통 제 시간이에요. 이제 나와 그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예전에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막 매달리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 이제 자기의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 세계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보면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자기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주 52시간 이후로 자, 저녁 6시 이후로는 사실은 개인 시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 많은 시간, 예, 저녁 6시간 이후로 다 내 개인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주말 이제 내 개인 시간이에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 얼마든지 내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는다. 저는 그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살 정도 되면 또 경험들도 많으시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쌓아왔던 지식들을 이 남는 시간과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더 고도화시킬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 남는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가장 안 좋은 방식은 그 남는 시간에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 술 마시고 예, 옛날 얘기하고 뭐 이런 모습이 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바야흐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100 빼기 50은 50이다. 예, 제 책에 이런 메시지를 실었는데 100 빼기 50은 50. 우리 50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직업 세계에서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5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선배들도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겪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100 빼기 50은 50. 예,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 중간에 50 있죠? 예, 중간에 50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마지막에 50을 숫자를 낮추는 오, 예, 이런 네.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예, 저는 딱 그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50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예, 50을 60으로 또는 70으로 80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계속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직업 세계에서 좀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 직업 세계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방법, 예. 직업 세계에서 나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찾고 예. 실행하는 예.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